방울징편 만들기. 징편은 발효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만든 떡으로 여름철의 대표적인 떡 중에 하나입니다. 징편을 부르는 이름으로는 징병, 기증병, 기주병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재료나 만드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1670년에 음식 디미방에서는 맵쌀가루를 막걸리로 발효시켜서 상화 찌듯이 찐다고 하여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그 외에 기타 다양한 고문헌에서도 다양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징편은 발효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만든 떡이기 때문에 질감이 매우 부드럽고 연하여 누구나 좋아하며 새콤한 맛을 가지는 특징이 있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방울징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막걸리 2컵, 맵쌀 5컵, 더운 물 3컵, 채썬 대추, 채썬 서귀버섯, 설탕 1/2 컵, 소금 2 작은 술을 준비합니다. 방울징편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막걸리에 설탕을 넣고 용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줍니다. 데워진 막걸리를 맵쌀 가루에 붓고 더운 물을 넣어가며 진득해질 때까지 반죽합니다. 반죽이 끝나면 용기에 담아서 2시간 동안 1차 발효를 시킵니다. 1차 발효 후 1시간 동안 2차 발효를 해서 반죽이 묽어지도록 숙성된 가스를 모두 배출시킵니다. 발효된 반죽을 증편 틀에 부어 20분 동안 찜통에 찝니다. 찜통에서 꺼낸 증편에 채썬 대추와 서귀버섯 고명을 알맞게 얹어줍니다. 완성된 방울징편입니다. 수꿀레떡 만들기. 수꿀레떡은 애경단, 수꿀레, 수꿀이, 수꿀이 단자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떡입니다. 봄철에 쑥이 많이 나는 시기에 이용하던 떡으로서 경남 지역에서 많이 이용한 향토 음식입니다. 쑥버무리가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쑥을 이용한 떡이라고 하면, 수꿀레 떡은 거피판, 녹두, 조청, 꿀 등 고급 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궁중 음식으로도 쓰였습니다. 수꿀레 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쑥 50g, 찹쌀가루 4컵, 거피팥 2컵, 녹두 2컵, 꿀 3큰술, 조청 2큰술, 생강즙 1작은술, 소금을 준비합니다. 그럼 수꿀레떡 만드는 법을 알아봅니다. 소금 간한 찹쌀가루를 손으로 한 번씩 뭉쳐 20분 동안 찜통에서 찝니다. 소로 쓸 거피팥과 녹두는 하루 동안 불려두었다가 쪄준 후 채로 곱게 걸러둡니다. 채로 걸은 거피팥과 녹두에 소금, 계피, 생강즙을 넣고 꿀로 반죽해서 크고 길게 뭉쳐주면 소가 완성됩니다. 미리 쪄준 찹쌀가루에 다진 쑥을 넣어 치댑니다. 조청을 도마에 바른 후 치댄 반죽을 펴줍니다. 반죽에 소를 넣어 말아주고 손으로 밤톨만하게 떡을 잘라줍니다. 잘라진 떡에 팥고물과 녹두고물을 골고루 묻히면 쑥꿀레 떡이 완성됩니다. 방울징편과 쑥꿀레 떡은 특유의 향과 맛으로 입맛을 잃었을 때 별미로 만들어 먹거나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 이용하면 안성맞춤인 우리 떡입니다.